남원의 목기 공장은 추석을 앞둔 시기에 더욱 바빠진다. 목기는 제사 때 올리는 그릇인 제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국내 제기의 80%가 남원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나무는? 강원도에서요. 강원도에서요? 이게 양이 얼마나 돼요? 양이 한 20톤 정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나무는 강원도와 충북 영동 지역에서 수급해온다. 나무는 가을, 겨울에 벌채해서 충분히 건조시킨 것을 쓰는데 수분이 많은 봄과 여름에 벌채한 원목을 그릇으로 만들면 쉽게 갈라지고 조미 쓸기 때문이다. 나무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원목을 선별하는 것. 견고하고 결이 잘 살아있는 원목을 골라 크기별로 용도를 나눈다. 요것은 이제 대접시 이런 것은 이렇게 큰 것은 특대라고 저래 큰 접시.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접시, 찬압, 술잔 등 다양한 목기 제품을 만드는데 한 달에 100벌에서 200벌, 약 20여 톤의 나무가 쓰인다. 선별이 끝나면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목기는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란 크고 단단한 원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단 작업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다. 이 작은 놈도 25kg 넘어. 큰 거 어때요? 큰 것이야 70kg, 80kg. 1톤에 가까운 나무의 무게를 이겨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은 일.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나무가 비를 맞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한여름, 거대한 원목과 씨름하다 보면 금세 온몸을 땀으로 샤워하기 일쑤다. 모든 공정이 사람 손과 땀을 거쳐야 남은 목기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다. 목기의 주 제목은 물풀의 나무. 결의 무늬가 아름답고 재질이 단단해 많이 쓰인다. 이 나무가 하나의 그릇으로 탄생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나긴 대장정의 첫 단계는 제기의 종류에 따라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다듬는 일. 물풀의 나무를 이용한 목기는 단단하고 결에 나이테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엔 성인 몸집만한 나무를 수십 년째 다뤄온 사람들뿐이다.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숙련된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힘의 강약을 조절해 깨끗하게 자르는 기술이 필요하고 거대한 톱날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톱날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작업자의 손. 매일 반복하는 익숙한 일이지만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일. 선생님 손이 거의 칼날 바로 근처까지 가더라고요. 가지, 거기까지 가지.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겁을 내고 그러면은 겁을 내고 무서우면 이 일을 이걸 못해. 누구나 막론하고. 무섭고 무거운 나무를 다룰 때는 아무리 숙련자라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법이다. 명절 전 주문량이 많을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그런데 모양이 특이한 나무가 나오면 일이 배로 어렵고 위험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구부릉구부릉해도 치수는 똑같이 끊어야 되거든. 언제든지 높이는 똑같이 끊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아까 내가 조금 더 잘라내버리잖아. 예. 그거 때문에 그래. 구분대가 있어서
반드시 안 잘라지니까 똑같이 안 잘라지니까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토막낸 원목은 초벌깎기에 알맞도록 가장자리를 둥근 형태로 다듬는 치수를 맞추는 건 자 대신 오랜 경험을 통해 익힌 손끝의 감각이다. 균형 잡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잘 다듬은 원목은 제기의 외형을 만드는 초벌깎기에 들어간다.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방으로 튀는 나무 파편과 톱밥들. 그들은 매일 수십 톤의 나무 톱밥과 사투를 벌인다. 키는 뭐 아프지 않을까요? 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무는 수십 수백 번 톱날과 칼날을 거친 후 비로소 기본적인 그릇의 형태를 드러낸다. 초과리를 끝낸 그릇은 치수를 재고 분류해야 한다. 5채짜리 있고 6채짜리 있고 7채짜리 있고 3채, 4채, 5채, 6채, 7채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네. 초벌깎기가 끝나면 진짜 중요한 작업이 있다. 음지로 가져가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 쌓는데 이거 왜 이렇게 쌓으시는 거예요? 마르라고. 이렇게 쌓으면 잘 말라요? 아무래도 음성이 잘 마르겠잖아요. 탁 퍼지게는 것보다는 잘 마르지. 근데 말리는 거는 햇빛에서 안 말리고 여기서 말리는 거예요? 아, 햇빛에 말리면 갈라져도 돼. 목기의 생명은 바로 건조에 있다.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기는 쉽게 갈라지고 칠이 잘 벗겨진다. 음지에 말려 수분을 빼내는데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다. 목기는 승려들이 사용했던 그릇인 바루가 그 시초. 신라시대 승려 3,000명이 넘었던 실상사가 위치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목기를 만들며 생기를 이어왔다. 정교한 모양과 특유의 향, 옛부터 왕실 진상품으로 바칠 만큼 높게 평가된 남은 목기. 지리산을 끼고 있어 질 좋은 목재를 구하기 쉬웠던 나무는 뛰어난 기술을 지닌 장인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 우리 아름다운 문화유산 남원 목기는 지금까지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남원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목기 장인은 5명. 50년째 목기 제작을 해온 김광일 목기장이 그중 한 명이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이것은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지금은 양은그릇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예, 그때는 양이라는 것이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요걸로 많이 이제 배워줬어. 낡고 오래된 칼날에서 느껴지는 장인의 세월.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이젠 편한 기계가 생겼지만 아직도 그는 발로 가리틀을 돌려서 손으로 직접 깎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불필요한 고집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성과 애착이 담긴 손길을 타야 보다 더 좋은 그릇이 나온다. 사서 쓴 사람들이 어쩌면 오래 쓰냐. 얼마 안 써서만 갈라지고 못 쓰고 뭐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으로 오래 쓰게 해줘야지 그것이 이제 장인이야. 나무의 결을 살린 아름다운 모양.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품질로 명품 그릇이 된 남원 목기. 그 배경엔 수백 수천 번 반복한 피나는 노력. 칼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만큼이나 오랜 세월 겪은 시련들이 있다. 칼을 차신 건 뭐예요? 이 팔 안 아프라고. 팔 때. 이것을 안 잡으면은 못 깎아. 여기를 이렇게 대고 깎은 게 여기 아파서 안 돼. 나무가 이거 대고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해준 거예요. 이거 차는 거예요. 30cm의 칼대를 팔에 지지하고
가리틀에서 돌아가는 나무를 결을 살려가며 깎는 전통 방식. 매일 10시간 넘게 칼대를 잡아온 김광렬 목기장 손의 고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통을 지키려는 고집, 나무에 혼과 정성을 새기고 그릇에 삶을 담는 이 장인정신이 있기에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유산 남원목기가 있다. 요즘은 기계의 동력을 이용해서 칼대를 움직여 나무를 깎는다. 초갈이 후 잘 건조된 제기를 정교하게 깎고 다듬는 과정인 재벌깎기. 기계를 이용하지만 사람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칼대를 정확히 조정해서 옆과 바닥의 두께를 1mm의 오차 없이 깎아내야 한다. 종일 서서 나무 깎기를 반복하다 보면 금세 온몸이 나무 톱밥으로 뒤덮이지만 작업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기계에서 튀어나오는 나무 파편과 톱밥에 힘겨운 제작진, 작업자들의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톱밥이 일주일에 두 트럭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무 먼지 같은 거 많이 먹으시겠어요? 먹게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예, 그러려면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까봐서 못 살아. 언제나 그날의 마무리는 공장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톱밥을 치우는 일이다. 고된 하루의 작업을 보여주듯 켜켜이 쌓인 나무 톱밥과 먼지들. 나무를 깎는 사람이 나무 먼지를 피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여름엔 먼지에 땀범벅이 돼서 더 힘들어진다. 이거 선풍이 돼야 이 덩어리라 조금 세워놓을까요? 목기 공예에 있어 나무 건조 다음으로 좋은 그릇을 결정짓는 것은 오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도 힘든 작업이다. 왜 끼고 계신 거예요? 아, 칠에 안 묶게요. 칠에 묻으면 뭐 옷이 오르니까. 독성 성분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 다뤄야 하는 생옷. 온나무에서 채취한 이 수액은 방수와 방열, 방습 효과가 뛰어나 고급 도료로 쓰인다. 조선시대부터 목기가 명품으로 인정받은 이유도 이 옷칠 덕분이다. 이렇게 귀한 대접받는 도료이지만 옷을 타는 사람들은 이야기만 들어도 몸이 가려울 정도라고 한다. 여름에 이 작업이 더 조심해야 될 게 여름에 이 옷이 더 잘 올라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잘 때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긁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게 진물로 터져요. 성할 날이 없는 팔. 옷을 다루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방울이 한 방울씩 튄 거예요. 튄 거를 모르고 이제 묶고 나서 바로 닦으면 이렇지가 않은데 튄 걸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제 가렵거든요, 많이. 칠을 하기 전 생옷을 한번 걸러내서 안에 있는 불순물과 수분을 제거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옷이 얇고 부드럽게 발라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일이다. 기름을 먹인 종이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하거든요. 옷칠은 생칠일 때 경제칠도 뭐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생칠일 때 공기하고 만나면 칠이 타버려요. 여기는 지금 색이 맑은 색이 나오잖아요. 예. 건들면 안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타 있는 거죠. 목기는 옷칠을 한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 일일이 붓으로 칠을 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분무 방식을 사용하는데 칠을 하는 도구만 바뀌었을 뿐 그릇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얇고 고르게 옷칠을 하려면 사람의 섬세한 감각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색이 살아나는 옷칠 목기. 옷칠을 한 목기는 살충력이 뛰어나서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그릇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나 사찰에서 많이 쓰인다.
치를 마치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대여섯 시간 그늘에서 말린다. 이 칠과 건조를 여러 번 거쳐야만 고급스러운 색과 광택을 지닌 남원 특유의 목기가 완성된다. 점심 무렵 김광렬 목기장이 건조장으로 향한다. 그가 두어 담는 건 건조 중에 갈라지고 깨진 제기들. 불량 목기는 왜 담으세요? 이거 갖다가 밥도 해먹고 국도 끓이고.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그릇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나무로 잘 깎은 제기라도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럴 땐 버리기 아까워 그릇을 만드는 대신 다른 곳에 사용한다. 불량품도 다양하게 쓰이네요. 그렇지. 이제 여기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 밥도 해먹고 또 뭐여 겨울에 난로불도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여기는. 이곳에서 나무는 땔감으로, 가스불 대신으로도 쓰인다. 오늘 점심은 물풀에 나무 장작불로 구운 삼겹살. 목기 공장은 나무 덕에 종종 고기 파티가 열린다. 나무와의 싸움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은 일. 특히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밀리는 시기엔 한두 시간만 지나도 금방 허기가 진다. 아침 일찍부터 힘들게 씨름한 후 먹는 맛은 더 꿀맛. 맛있죠? 맛이 꿀맛이구만. 꿀맛이라. 남은 지리산 자락에 찾아온 또 다른 아침. 물풀의 나무로 초벌 깎게 한 제기는 약 한 달간 건조한 후 그중 형태가 고른 제목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오늘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나무 톱밥을 쏟아내는 가리틀. 기술자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움직이는 칼끝에서 점점 그릇의 모양을 갖춰간다.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 전보다 일의 속도가 더 빨라진 반면 위험도도 높아졌다. 빠르게 돌아가는 가리틀에서 갑자기 터져나가는 나무 파편. 이렇게 종종 기계에서 그릇이 터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무가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셈. 걱정 안 돼? 어, 내가 은폐를 하잖아 이거. 아. 이게 내 은폐라 가네. 이거 뒤로만 가면은 여름이 맞아갖고는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딱 찡구면 언제든지 여기서 딱 찡가면 내가 딱 한발 물러서지. 내 손발. 발레리나의 발처럼 한 개도 성은 거 목기 장이의 손에서 그동안 견뎌낸 시련과 고통을 알 수 있다. 어제. 투박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그릇. 작은 나무 그릇에는 그들의 자화상이 새겨져 있다. 제기는 칠과 말리기를 반복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린다. 초칠과 재벌칠을 거쳐서 건조를 마친 제기. 건조된 제기가 다시 칠을 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물을 묻힌 사포로 문질러서 표면을 고르게 칠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일. 이 작업을 대여섯 번 반복하는데 벗겨지지 않는 옷칠의 비결은 바로 이 반복되는 과정에 있다. 닦는 거예요, 뭐예요? 아, 이제 이건 여기다 빤다빤다한 데다가 위에다가 칠을 하면 벗어져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갖고 우리 싹 닦아갖고 이렇게 포물은 이제 하나를 딱 짓고 와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수백 개의 제기를 닦고 문지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 깊게 패인 주름살이에 베어있는 목기와 함께한 세월.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한다. 힘을 만져서 이렇게 닦아야 돼요? 예, 힘을 줘야 돼요. 힘 안 주면 안 되지. 근데 이것도 닦으면 팔이 나야 팔이. 보칠의 두께와 횟수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 목기. 남은 목기의 진면목은 6번에서 10번 반복되는 이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발휘된다. 두껍게 해가지고 4번, 5번 하는 것보다 얇게 해가지고 더 발라, 저기 여러 번 발라주는 게 내구성에 더 유리합니다. 상당한 정성을 들여서 탄생되는 오칠 목기는 오래돼도 좀이 슬거나 썩지 않아서 수명이 1000년을 간다고 한다. 오칠 목기가 화학칠을 한 목기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이 때문이다. 작업을 지켜보던 김광일 목기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제기의 외형을 만드는 초벌깎기 과정에 문제가 생긴 듯한데 확인해보니 전부 불량품뿐이다. 그릇에 테두리가 두 줄로 찍혀 나온다. 조금만 돌려야 되고 조금만 풀어서. 가리틀의 칼날 높이가 맞지 않는다. 다시 위치를 조정하는데. 그만! 아, 그렇게 올려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여기가 얇아 또. 그렇게 올려버리면. 여기가 작아지지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아이 무슨 소리. 여기가 작아지지 어찌 그리요. 여기가 올라오면 이름이 작아지는 것이지. 아니 여기를 빈 부르면 빈 부르면 따라서 올라간디요. 뭐 뭐지 따라서 뒤에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 뒤에가 따라 올라가지요. 왜 그것이 따라 올라가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 해봐. 해본가 했는데 나 또 방금 얇아서 안 돼야.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다시 고쳐보는데 그 올라간 게 자꾸 얘기해서 내려. 이거 핵불어 부려요 그거를. 이번엔 목기장이 직접 나섰다. 이제 요 짝으로 요 짝으로 끝내기면 아직 아니니까 옳지. 조금 더 내리. 나무를 깎는 칼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균형 잡힌 그릇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을 깎을 땐 모두가 예민해진다. 요거 올라가면 요것도 따라 올라와요. 근데 이게 요거이 작아져. 요것도 작아지고. 요거 제기의 높이 단 1mm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가끔씩 사장님하고 싸우기도 하시나 봐요. 도로 싸우지. 내가 지지만은 원리가 다 내가 맞을 때는 어디까지나 같이 엄마 올라가지. 다음 날 한창 작업 중인 박세길 씨에게 김광일 목기장이 찾아왔다. 됐어, 이거 하나 자시고 기어있는 거 하나 자시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음료수로 대신 건넨 화해의 표시. 화해도 금방 하시네요. 아 나오고? 네. 오늘 금방 해. 그날 끝나. 아... 이것이 서로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계 보는데 의견이 똑같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갖고 뭐 오래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금방 또 끝나버려. 30여 년 함께 해온 두 사람의 고집스런 세월 속에서 제대로 된 나무 그릇이 만들어진다.
100기로 완성된 제기는 칠하기의 첫 단계로 들어간다. 그릇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방습, 방수를 높이기 위한 초벌칠. 나무에 칠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푹 담갔다가 빼낸다. 칠이요. 칠이요? 초칠. 이제 맨 처음에 저거 저 백골치기를 여기다가 담아갖고 초칠 담가갖고 땜 봐갖고 이제 저렇게 또 닦아갖고 또 이제 칠 담가요. 최소 6번 이상 반복되는 칠 작업. 초벌칠에는 온나무나 가시나무의 수액을 쓰는데 일일이 다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근데 피부가 많이 상하지 않아요? 이제 하도 먼치 싼 게 괜찮아요. 처음에는 막 근지럽고 막 툭툭 붉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먼치 싼 게 괜찮아요. 칠이 나무에 곱게 스미지 않으면 그릇의 표면이 트거나 매끄럽지 못하다. 과정 하나하나 지극정성을 들여야 좋은 목기가 완성된다. 목기 제작의 가장 중요한 건조 과정. 초벌칠이 끝난 목기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완전 건조시킨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은 끈적임 없이 건조가 빨리 돼서 옷칠하기 가장 좋은 때다. 목기의 품질과 수명을 결정짓는 옷칠. 옛부터 남은 목기는 뛰어난 옷칠 기술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얇고 고르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관건. 예전엔 일일이 붓으로 칠을 했었다. 50여 년 집념 하나로 나무에 혼을 불어넣은 김광열 목기자. 내 후손으로 또 해야지. 이제 4대체, 내가 3대체 하고. 나는 옛날에 배불찌개 요걸로 배웠어. 손으로 전부 다 칠한 걸 배웠어. 나는 저건 못 뿌려.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나는 뿌기를 못해. 이게 내 방식이 이래. 4대째 이어지고 있는 전통 가업. 이제 오칠은 아들 태훈 씨가 담당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대물림되는 자부심과 장인정신. 그것이 남은 목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을 앞둔 시기에 목기 공장은 더욱 바빠진다. 목기는 제사 그릇으로 많이 쓰여 명절 전에는 제기의 주문 물량이 밀려든다. 이런 대목에는 각자 소화해야 할 작업량이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제 몫을 해내야 한다. 300개 되니까 아침 길에 300개 넘게 되니까 하루에 300개 정도? 600개. 600개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그런데 가리틀에서 갑자기 튀어나가는 목기. 그게 사람 잡는 거라. 그거 맞았다 하면 그 무다에 암시라도 하나 깨지잖아요. 가리틀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고 나무가 워낙 단단해 잘못 맞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계속 튀어나가는 목기들. 비상사태에 결국 작업이 중단됐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안 나가는 것이 저거 그것이 짧다고요? 짧은 게 나가면 단단 게. 건조 과정에서 나무가 갈라지거나 가리틀에 칼날이 맞지 않으면 종종 그릇이 터지는데 오늘은 칼날이 말썽을 일으켰다. 이게 제일 기술이야.
이것은 아무나도 못해요. 예, 이것은 이것을 잘 해야지 전부경이 깨끗이 나와요. 목기를 깎는 칼날을 가는 일은 장인의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일. 계속되는 작업에 무뎌진 칼날을 갈고 다시 작업대로 향한다. 나무의 결을 잘 살려 깎아야 정교하고 질감 좋은 그릇이 나오기에 칼날은 생명인 셈이다. 이게 안 들면은 깨끗이 안 나와. 이게 갈아갖고 갈아야만이 깨끗하게 나와. 새로 간 칼날을 갈고 다시 가리틀을 돌려보는데 다행히 이번엔 튀지 않고 잘 돌아가는 재기. 칼날이 제대로 드는지는 깎이면서 나오는 톱밥을 봐도 알 수 있다. 잘 들면 이렇게 나온다. 칼날이 잘 들면 이렇게 나오고 안 들면 망가지면. 좋은 나무와 칼날, 숙련자의 기술. 이 삼박자가 맞아야 좋은 목기가 만들어지는 것. 제대로 깎인 물풀의 나무 목기는 그릇의 나이테가 살아있고 표면이 매끈하며 보드럽다. 눈꽃들 새 없이 나무를 깎아대는 작업의 반복. 30년 넘게 해온 이 경험을 통해 칼끝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끼고 그릇을 깎아내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나무를 깎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 숙련된 손끝에서 정성을 쏟으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올곧은 목기가 탄생된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남원 전통 목기 사업은 가업으로 대물림하고 있다. 가업을 잇기 위해 3년 전부터 목기 제작에 나선 태훈 씨. 처음과 달리 요즘은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많이 되는 편이다. 즐겁지 뭐. 이렇게 일을 잘 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처음에는 내가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00%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많이 더 커졌죠, 훨씬. 매일 아버지에게 목기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태훈 씨. 목기의 명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경험한 수백 수천 번의 실패, 수많은 고난과 시련 역시 그대로 느끼고 있다. 일할 때랑 집에서의 아버님이 좀 틀린가요? 많이 다르죠. 일할 때는 많이 엄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5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인의 이유 있는 고집. 나무 먼지와 함께한 50년 세월 속 장인의 자부심이 천년의 맥을 잇고 있다. 작업장 한켠에 자르고 남은 나무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런 작은 조각들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술잔 깎는 거죠. 이거 술잔 쫙 채우고 작은 거. 목기는 그릇뿐만 아니라 술잔이나 찻잔, 촛대로도 쓰인다. 오늘은 술잔을 만드는 작업이다. 나무의 재탄생을 위해서 형태를 다듬고 모양을 내는 깎기의 연속. 열기를 내뿜으며 돌아가는 기계에서 흩날리는 텃밥과 먼지는 조금만 있어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일. 경험에서 나오는 요령 없이는 반듯한 목기가 나올 수 없다. 요령은 이제 이 갖다 들어댈 때 탁 들어댄다든지 이러면
그게 멈출 수도 있고 또 깨질 수도 있고 이게 살모시 갖다 들어대야만이 싹 돌아간다. 기계를 들였다 해도 만드는 데 오랜 시간과 힘이 들어가는 전통 목기 제작. 한때 남원은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목기 생업을 이어갔을 만큼 목기 산업이 번창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철제와 플라스틱 그릇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힘들게 전통 목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수십 년째 이곳 사람들에겐 전통을 지키는 일이 됐다. 즐거우면 날마다 출퇴근하는 게 제일 즐거움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끝나더라까지는 해야 할 일인 게. 내가 여기서 그만두더라까지는. 계속되는 작업. 초벌깎이가 완성된 술잔은 목기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건조에 들어간다. 건조가 제대로 돼야만 모양이 오랫동안 변형되지 않는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건조가 잘못되면 좋은 그릇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 오랜 기간 건조가 잘 된 제기는 옷질이 잘 스며들어서 벗겨지지 않는다. 옷칠한 목기는 물을 묻힌 사포로 표면을 고르게 갈아주는 작업을 한다. 기계가 있어도 모터로 그릇을 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 고된 노동의 흔적이 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애초에는 안 그랬는데 일을 해서 한 게 손이 이렇게 관절을 숨겨버렸어. 관절 숨겨버렸어요. 관절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 흐른 세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이곳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 옷칠과 건조, 물사포질 과정을 여섯, 일곱 번 반복하고 있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 이 힘든 일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번게, 내 손수로 이렇게 돈을 번게 손지들도 오면 용돈도 주고 건강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걸 하다가 안 한다 해서 내가 건강이 더 좋고 그렇진 않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일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건강에도 좋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나무 그릇에 그들의 인생이 담겼다. 오늘 준비한 점심 메뉴는 삼계탕. 추석 대목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원들을 위한 보양식이다. 수십 년 함께하다 보니 이젠 진짜 가족 같은 직원들. 밀려드는 주문량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것이 있을까. 오늘은 제대로 체력 보충을 한다. 어떠세요? 막 기운이 펄펄 나네. 이놈의 한 점 먹는 게 기운이 펄펄 나. 가족은 저녁에 가서 잠만 자고 오고 얘가 항상 얼굴을 맞대고 오니까 가족보다 맨날 더 말기대고 가족보다 더 힘들었죠. 올해 또 일하면 어떤 점이 좋았어? 아니 가족 같이 좋지. 그거야 서로 힘을 얻고 또 일을 같이 이렇게 오래 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아 이거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다 이런 것도 미리 알아 일들 하고 오는 게 서로고. 마지막 오칠 전 그릇을 다시 닦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릇은 물과 사람 손이 닿고 음식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티가 있는가, 어디가 뭐에 붙었는가 이런 거 싹 봐가지고 잘못 있는 데 있으면 완전히 만들어 좋게 틀잖아요.
저거도.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이 그릇에서 떨어져 나간다. 목기는 사람 손을 많이 타야 상품 가치도 높아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정성이 담긴 세심한 손길. 이 손끝에서 나온 그릇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네. 이거 겁나게 이건 정성 들어간 게. 이 오칠은 더군다나 딴 것도 틀려가지고 조금만 잘못돼도 물결이 빠져버려. 또 다시 또 해야 돼. 조금만 잘못돼도. 좋은 그릇은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과정 끝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오칠 목기에 붓질을 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그릇 하나하나 일일이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 해놓고 보면 막 고미가 있어요. 물건이 안 깨끗해요. 그걸 털어줘야지. 먼지가 있으면 오칠이 고르지 않고 색이 살아나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일. 하루에 1,000번 이상의 붓질을 해야 한다. 일곱 여덟 번의 반복 끝에 드디어 마지막 오칠인 상칠 작업. 이렇게 여러 번 얇게 칠해야 내구성이 좋은 목기가 탄생된다. 이렇게 나온 오칠 목기의 특유의 고급스러운 색과 광택은 2, 3년이 지나면 더욱 살아나는 법이다. 마지막 칠까지 마치면 다시 건조에 들어간다. 대장정을 마친 그릇을 꼼꼼히 살피는 태훈 씨. 네, 상매예요. 아마 나오고 말겠지만 잘 나올 것 같아요. 하나의 나무가 그릇이 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 편리하고 저렴한 다른 그릇에 밀려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 공예품 목기. 목기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서 가문이 대를 물리는 그릇이라고 했다. 천년이 변함없는 남은 목기의 비결. 만드는 이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 사라져가고 이제 보존하려고 이제 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분야, 우리나라의 그 어떤 많은 분야, 문화 분야에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를 해 나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보람을 느끼죠. Beautiful dawn lights up the shore for me. There is nothing else in the world. I'd rather wake up and see with you. Beautiful dawn. I'm just